오늘 드디어 구약 성경을 끝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설교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칼슨이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 다음 주는 제가 마태복음으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3차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전을 지으러 돌아오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성전만 지으면 뭡니까? 그냥 사람이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려 두 번째로 오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그죠? 오는데 느헤미야는 아주 기적적으로 52일간에 그죠? 성전의 벽을 짓습니다. 그래서 52일간에 벽을 짓고 또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영적의 삶을 살려고 도와주지만 나중에는 그 다시 페르시아로 갑니다. 근데 페르시아로 가니까 그래도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갔는데 그 간 시간 동안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멀어졌겠어요? 가까워졌겠어요? 멀어져요. 예,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멀어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꾸짖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도중에 그죠? 이 또 거기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회복시키려니까 그 레이들도 필요하고 그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도 각각 그 와서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보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지으로 돌아갔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갖고 예,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13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이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그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를 갈 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또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다시 이끌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배경을 좀 알 때 말라기의 말씀을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까지 그죠? 이 아빠가 그죠? 이 아들을 위해서 대학교에도 보내주고 했는데 대학교 가서 공부도 하지 않고 막 PC방이나 놀러 다니고 술만 마시고 그저 파티만 하고 그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아빠가 저 항상 그 구역 시간 동안 맨날 이 아들을 찾으려고 아들을 기도해 주고 아들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아빠 말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편지 마지막으로 아빠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네 집에 그저 그냥 방바닥에 자고 있는 아들을 딱 잡아서 옆에 있는 데니스에 가갖고 아침 한잔 먹으면서 아침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나와 있어요. 경고 마지막의 경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알 때 정말 그런 상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가지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대화를 먼저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대화를 먼저 하시겠어요? 야, 너 어저께 뭐 했냐? 그렇게 꾸중하겠어요? 예? 아버지께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죠? 그 메시지 중에서 제일 먼저 메시지를 하시는 게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나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쫙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막 진노만 하시고 화만 내시고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구약에도 하나님의 담긴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라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호세아 봐도 그러잖아요. 그죠? 호세아에서도 아버지가 그죠? 그 사랑을 호세아로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 호세아 부인이 바람 피고 막 도망가서도 다시 그죠? 계속 찾아가서 다시 이렇게 관계를 되돌아오는 그런 호세아 장면도 많이 봤습니다. 예레미야도 나오고 이사야도서도 나오고 정말로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사랑은 그냥 사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예, 그 사랑이 얼마나 훌륭한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목적까지도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아무것도 안 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죠? 정말 오락도 안 하고 하면은 더 지루해요, 여러분. 오히려 가서 뭐라도 좀 파야지, 그죠? 그래야지 뭐 일을 좀 해야지 만족감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제일 좋은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개팔자는 뭐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아무것도 그게 상팔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그 사랑하는 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의 목적까지도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도 주시고 그 목적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도 그 목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런 목적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그저 아브라함한테 부르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들도 없는 하나 아들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예. 아브라함 나이 그죠 175세 때 죽었는데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복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냥 사랑으로 그런 생각 우리를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하나님을 담는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우리가 제자 만들고 그런 것도 하고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죠? 정말 딱 눈을 감았을 때 먼저 생각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거기 안에 그죠? 흠뻑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완전히 푹 젖어 있어야지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에서 나는 겁니다. 생명의 삶에서도 배우는 건데 우리가 기독교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볼 때 그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얻는데 나랑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예요. 우리가 관계.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한테 사랑을 듬뿍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한테 사랑을 아직 덜 받았구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한테 너무나 넘쳐 흘러서 하나님도 그 사랑으로 할 수 있고, 그게 이웃들도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죠? 진짜 이 안에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와이프의 사랑, 우리 남편의 사랑, 우리의 애들에 대한 사랑,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 볼 때, 콰이트함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동네 살 때 먼저 느끼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어쨌든 들어올 때요, 안개가 밑에 쫙 깔려있어요. 그죠? 이 동네는 안개가 많이 안 끼는데, 안개 낄 때는 밑에 쫙, 그래서 운전하잖아요? 그럼 비행기 날리는 것 같아요. 그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딱 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런 기분도 딱 하나님께 주시면서, 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또 나르는 그런 기분까지 딱 해주시고, 또 해 딱 질 때, 그죠?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노란색, 빨간색, 그죠? 그저 노을도 주시고, 그거 보면서, 와, 또, 그죠? 우리가 또 여기 또 하이웨이 워너만 운전할 때, 와, 이거 태평양, 그죠? 와, 이게 또 오른쪽에 탁 있고, 또, 락키 마운틴은 옆에 없지만, 그래도 저기 옆에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락키 마운틴이요, 그죠? 그죠? 우리 여기 조그만 산 보면서, 락키 마운틴이 이거보다 한 100배는 클 건가? 그죠?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뭐 나를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 다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뭐 내가 그렇게 스페셜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 받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그게 강해 주시는 것이고, 그냥 우리를 사랑의 생각으로만,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셔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시는 말씀이, 그죠? 내가 어떻게 요 사람들을 굴려 먹을 수 있을까? 그죠?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사람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그냥 사용하려고만. 그게 아니라 나한테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그죠? 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쉬운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한테 주신 것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모든 시험 받는 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서 있을 때 성장하고, 우리가 계속 서 있을 때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상황 싫다고 저거 가고, 여기가 이 상황 싫다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정말로 성장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 안에서, 그죠?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고 와이프 바꿔버리고, 그죠? 그거 뭡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금 뭐 싸웠다 해서 뭐 그냥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영화 배우도 맨날 이혼하잖아요. 뭐. 엘리자벳 테일러 뭐 몇 번에 이었더라? 뭐 8번인가 9번이나. 바꿔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왜? 그 상황이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한테 묶여주신 이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성장을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살 때요, 이 성장 속에,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먼저 예수님께서 변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변하게 만드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길, 그런 상황, 그런 목적, 그런 뜻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천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걸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되니까, 아,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아버지가 안 됐을 때는, 그죠? 그냥 뭐 잘 몰랐는데,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아, 정말로, 그죠? 정말 내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세상적인 것을 다루십니다. 세상적인 것.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유혹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언약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은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롭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그냥 귀찮은 거예요. 번거스러운 거예요. 짐이 돼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나를 위해,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러줘 모아주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 생명을 받지, 그죠? 우리가 생명을 받는 시간이 뭡니까? 귀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요새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보다 다른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당연하게 접어버리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대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시험 받았잖아요. 그죠? 대학교 가려면.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대요,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에 오래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고3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있으면, 아유, 나 얘기하네. 네? 그죠? 그럼 그게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꼭 하버드 가야지 성공하는 겁니까? 꼭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와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공하는 뜻이 뭡니까? 성공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나오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버드 나와서 더 큰 이상한 사람 돼봐요. 더 똑똑한 죄인 되는 거지. 오히려 좀 모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이들한테 그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스텝포인트 가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진리로, 그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 잘 해봤자, 하나님 미워하고 부모님 미워하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엄마, 아빠 모르는 척 하는 게 성공한 겁니까? 엄마, 아빠 영어 못한다고, 그죠? 놀리는 게 그게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좋고, 이웃들과의 관계 좋고, 엄마, 아빠 관계 좋고, 그죠? 그런 게 성공하는 거지, 공부 잘하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도 잘 이렇게 뭐 맞습니다. 잘 안 느끼죠? 예, 애들이 다 대학교 졸업하면 그거 다 느껴요, 그죠? 나 상황 안 되는 것 때문에 목사님도 그죠? 애들 이제 곧 대학 갈 텐데, 예, 그죠? 그렇게 느끼지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교회 오고 봉사하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금식하고 그 모든 성경에 안에 적혀 있는 것 모든 그런 것이 나한테 좋은 거지.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좋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명령을 하신 거지. 그죠?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왜 금식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특히 이 자아가 세신 분들,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뭔지 아십니까? 한 5일 동안 굶어봐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래서 애들이 막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뭐 내가 뭐라 그러겠니. 소리 지르는 게 힘이 없어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 강하신 분들은 한 열흘 동안 금식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조용해집니다.
그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열흘 동안 금식한게 제일 오래된 해본 금식인데 정말로 한 5일 되니까 소리 지를 이 기운이 없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내가 훈련받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인드가 리프로그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도 되게 웃겨요. 우리가 하는 게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being, 그죠? 그렇게 되는 게 기독교입니까?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기독교예요. 예? Living is Christian. Christian life잖아요. Life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Being. 그래서 우리가 꼭 하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죠? 부모님께서 어른들한테 공경해라, 이거 해라. 왜? 그걸 배우면서 마인드가 프로그램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세대에서는요, 사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는 거 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 마음으로 맡겨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요. Completely wrong. 틀린 거예요. Living. 그게 기독교이지.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 많이 와요, 저한테요. 목사님, 제가요, 이게 마음으로는 하기 싫은데, 머리로는 하라고 나와요. 내가 생각으로는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안 따라가 줍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요?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봉사 그런 얘기 아니라 뭐 누구랑 화해하는 거. 나는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원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이게 그죠?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따라주는데 하면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걸 바라는데 우리가 그럴 때 그러면 마음을 말을 듣지 마시고 그죠? 생각의 말을 들으라고. 왜? 생각이 진리기 때문에 그때는. 아니 어쩔 때는 생각이 진리가 아니고 마음이 진리 때가 있어요. 그죠?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저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는 뭐냐면, 그죠? 내가 그 진리대로 행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진짜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진리대로 행했을 때, then I will know the truth, then truth will set me free. 에요, then이 있습니다. 악마는 then이 없어요. 근데 32절만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 안에서 내가 순종했을 때, 그죠? 나는 진짜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랬을 때, 그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내가 복음이 되어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복음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건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갑니까? 유혹받고 그러는 거예요. 유혹 다 받지만 우리가 유혹받는 상황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는 거다. 내가 진짜 그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지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게 진짜 말씀이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한테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죠? 그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이 따라가는 것처럼 고3 때는 교회 안 다는 거 안 가고 당연하게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세상에 있는 걸 구하는 거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상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해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이 그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왜? 예수님이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가라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힘드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진짜 예수님이 최고면 그러면 왜 안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여러분 결혼식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안 그래요? 결혼식 때 내가 딴 남자 다 버리고 너만
당신만 위해서 살겠다. 그거 안 그래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남편들도. 다른 여자 다 버리고 너만 위해서 너만을 내가 사랑하겠다. 그게 결혼식 하는 거잖아요. 결혼도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 많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젊었을 때 결혼했던 여자 벌어버리고 그러니까 다 이제 마흔대 보니까 다 미모가 평등해지잖아요. 근데 저쪽 보니까 아직 스무 몇 살 젊은 여자들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아치우는 거예요. 이상한 핑계대고 얘 요리도 못하고 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예? 그래서 그냥 갈아치우고 저쪽이랑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 그저 그런 결혼 서약을 왜 무시하냐? 왜 무시하냐? 그렇게 꾸중하는 거예요. 회장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결혼 안에는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뜻이 있습니다. 결혼 안에는 그냥 우리가 심심하기 때문에 그죠? 그 짝꿍을 그냥 맺혀주는 게 그게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세금 좀 덜 내라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잠자리 혼자 하지 말라고 그죠? 그런 목적으로 결혼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 서약 할 때 맨날 이래 얘기해요. It's not about you guys. It's not about you guys. 근데 모르니까 세상에서는 It's all about you guys. 안 그래요, 여러분? 그 man's laws, 그 psychology 101 배우면 맨 위에 있는 게 목적이 뭡니까? 꼭대가리가 뭐예요? Physical need, 뭐 emotional need, 짧다가 맨 위에 뭐예요? 뭐예요? Self-actualization. 네가 내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내가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결혼 안에 그 큰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우리가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완전히 프로 메리지입니다. 연애아들 있으면 항상 물어봐요. 너 언제 결혼할 거냐? 왜 다른 여자랑 다른 부인이랑 연애하고 있어? 그럼 얘 언제 결혼했어요? 네가 결혼할 거야? 아니지. 그럼 왜 걔랑 결혼해? 연애해. 연애하는 목적이 결혼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굉장히 결혼을 제가 중요시 여기는 그런 스타일인데 정말로 여기서 큰 목적을 모르시면 결혼을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나만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걸려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남자로서 예수님의 그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저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결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관계. 그죠? 그런 큰 목적이기 때문에 결혼 서약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우리가 그 욕심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욕심. 그 물질적인 욕심.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말라기 보면은 특기가 뭡니까?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 11조 맨날 할 때 이거 설교하는 건데. 예, 그죠? 여기 볼 때 그런 욕심으로서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에 대한 그 모든 가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먼저 챙기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죠? 그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죠? 온전한 11조라는 거지, 정확한 11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은 정말 딱 정확하게 딱 그거 뭐 하고 있는데, 정확한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 뭡니까? 관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관계가 온전해야지. 뭐가 하나님을 드는 것도 온전해지는 거지. 관계가 이상한데 뭐 그죠? 여러분과 그 결혼 생활 안에서 관계가 서먹서먹한데 뭐 그 생일 선물이라 야 꼴 갔다 왔다. 그게 뭐 그겁니까? 온전한 선물입니까? 아니지. 그죠?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정말 이거 볼 때 정말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런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 그거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시험을 주거든요. 시험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 그걸 봐요. 그 물질 그 머니가 플레저인지. 그죠? 우리가 돈이 있으면 오락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 있으면 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여행 그런 플레저 그런 뭐 기쁘게 하는 일.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돈 있으면은 그래도 뭐 어떤 사고가 나도 마음이 든든하잖아. 세큐리티. 그죠? 그런 건데 근데 그걸 다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지 돈이 우리의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지 여행 갔다고 기쁨 안 여행 갔다 오잖아요. 그럼 더 피곤해요, 여러분. 그죠?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또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Vacation from the vacation. 그래야지 딱 이제 온전히 이제 일도 갈 수 있는 거지. 힘들어요. 뭐니 뭐니 해도 집이고. 그죠? 제가 그랬죠. 전 엔지니어로서 내가 많이 싸돌아다녀 봤다고. 그죠? 여기저기 많이 가봤는데 이 센트럴 코스트보다 좋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징계하고 지금 콜에 지금 뭐 파리도 가고 런던도 가고 뭐 스페인도 간다고 했는데 예, 거기 다 가봤어요, 여러분. 여기가 제일 좋아요. 제가 마음이 또 우울할 때는 한국 비행기표 알아보거든요, 제가요. 한국 우리 좋잖아요, 고향이니까. 예. 그래도 그 알아볼 때만 한국이지 가서 정말 살다 보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좋아, 100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적인 것, 그런 세상적인 유혹과 결혼 서약을 무시하는 것과 그런 욕심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다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보수적인 교회를 가면은 항상 그 성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특히 뭐 그 동성 연애, 그죠? 그거 많이 따지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하고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뭐 우리가 다 이해해요. 그죠?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죠? 도적이나 탐남이나 그죠?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이거 여러분 다 어렵죠? 그래서 생명의 삶 할 때는요, 우리가 그 세 번역을 봅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그래요. 세 번역 그 보면은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된대요. 네, 그죠? 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죠?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하는 자나 동성 연애를 하는 자나 조금 알아듣기 쉽죠 이제. 예, 그죠? 예. 거기 처음에는 남색하는 자라고 나와요. 어따? 그 잘 모르는데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그죠? 이 보수의 교회에 다니면은 그 성적인 것은 굉장히 크게 따지잖아요. 똑같은 성경 구절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그죠?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그죠? 이거 그게 다 써 있는 거예요.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그거 다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 주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받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게 뭐냐면 그냥 거기서 죄를 다 씻겨 버려주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원함을 주셔서 새로운 디자이어를 주셔서 우리가 그 새로운 디자이어대로 할 수 있도록 변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은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진짜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열매 아니겠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유혹받지만 우리가 다 죄를 짓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한테 그죠? 정말 그렇게 고하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우리가 용서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휘발유 같은 거예요. 퓨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게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루는 것이 뭐냐면 그죠? 그 세상에서 유혹받는 거 정말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을 봐도 그죠? 세상에서 본받지 말라. 그죠?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 세상과 친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예요, 원수. 원수. 예? Enemy with God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써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읽어볼 때 그런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요, 이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같이 날이 이르니를, 교만한 자와 악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너무나 교만해갖고 이런 말씀을 쭉 읽어도 마음이 뭐예요?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쟤네들이 이렇지, 나는 이렇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을 먼저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런 말 딱 볼 때 남 생각이 쫙 나요. 아, 걔가 이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친구 참, 여기 참. 그죠? 자기가, 이거, 그건 교만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죠? 그게 교만한 겁니다. 나한테 적용 안 하고, 바리새인처럼 남들한테만 적용하는 거.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 그죠? 내가 정말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고 있나. 내가 돈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돈을 보나. 그죠? 정말 내가 사람들을 볼 때, 목사들은 그렇대요. 사람을 보면은 다 이게 달러 사인을 본대요, 이게. 이 사람은 얼마나 헌금하나 그렇게 보인대요. 그죠? 식당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 볼 때 뭐라고 부르기 뭐, 그죠? 그렇게 다 보이는 게 관점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다 보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교만한 사람으로서 죄에 대한 말을 하는 길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안 좋아요, 우리는요. 교회 가잖아요? 죄 얘기 안 해요. 근데 뭡니까? 왜 죄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왜 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저번에 그 그림 보여주셨죠. 네. 내가 하나님한테 다가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게 다가갈 거냐? 그게 죄예요, 왜? 우상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인데, 최고한테 다가가지 않고, 다른 것들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죄 아니겠어요? 그거니까 우리한테 생명이 없고, 발전이 없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받을 때,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내가 아직도 그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가. 어떤 분야에서 내가 와이프를 대할 때, 예배를 대할 때, 예배가 귀찮아졌나. 그죠? 기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졌나. 그죠? 기독교인의 살아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지면은 뭡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게 기뻐. 기쁨을 주십시오.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 가는 게 귀찮아지고 봉사하는 게 짐이 돼버리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뭡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경고가 뭡니까? 의인은 복받는데 악인은 멸망할 거라고.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장 7절을 보면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뭡니까? 관계 맨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죠?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죠? 네가 맨날 처음부터 막 돌아다녔던, 막 싸돌아다니고 나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그렇게 돼봐라. 어떻게 될 거냐? 멸망한다. 나한테 돌아와라.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보면요, 의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되나 그게만 나와요.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뚜렷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의인으로서, 의인의 행동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돌아가고 그죠? 우리가 의로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렇죠? 모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라고.
모욕하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죽일라 그냥 와서 맨날 씻기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서 세상처럼 막 살고 와서 또 씻김 받고 가서 막 그냥 얻어 터지고 그거 말고 승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충전 받고 나가서 승리하고 승리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꼭 그 때가 묶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인의 노력을 하려도 조금 그 때가 묶습니다. 그래서 막 상상해보잖아요. 내가 정말로 내가 옛날에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 많이 했거든요. 와이프 되기 전에 우리 그룹 의인이었어요. 내가 소그룹 리더였는데 그래서 와이프한테만 전화한 게 아니라 다 전화했습니다. 저는요. 책임을 확실하게 제가 했기 때문에 전화해서 How are you doing your quiet time? 뭐 그런 거 다 물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와이프한테 조금 더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중국 사람이어서 아주 이렇게 착했습니다. 한 번은 나한테 그래요. Why are you calling me? 그래요. 마음이 뜨끔해갖고 내가 그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나 싫어하는 건가.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전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마음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문제 있는데 점심 한번 같이 먹자고 그랬어요. 점심 먹으면서 좀 수줍으니까 다른 얘기 막 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목사님 근데요 그게 물어봤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네가 전화하는 이유가 뭐 좋아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만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만 있으면 그래서 50-50면은 하라 그러더라고요. 50-50면. 예.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상상하다 계산하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뜻인지 아닌지 뜻인지 아닌지 하다 보니까 50년 지나갔어요. 그럼 뭡니까? 그럼 50년 뭡니까?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누구한테 물어봐서 내가 얘를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가? 50년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의인으로서 그렇게 했을 때 하다 보면은 때가 묵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라합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삼손 얘기도 나옵니다. 항상 그거 볼 때 아 얘네들 둘이 조금 더 그죠? 라합이 딱 얼마나 그 군사들이 딱 왔을 때 야 거기 정탐꾼 어디 갔어?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속 시원하게. 근데 왜 거짓말 해갖고 조금 그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좀 있어요. 항상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때가 항상 묻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 하나님 믿음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으로 새롭게 되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와 새롭게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케어팔리 새로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의 적용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적용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되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경고가 남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나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가 영생을 그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영생은요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 뭐예요? Quality and life. Quality and quantity. 질입니다. 양만이 아니에요. 네, 그죠? 질.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죠? 33살 돌아가신 그 질을 우리한테도 살게 하시겠다는 그런 영생이 우리한테도 미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에서 너무나 미스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제 친구애가 이거 썼는데 우리가 기독교를 너무나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캐주얼하게 여기는 캐주얼 아시죠? 정장 캐주얼은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고 아무렇게 사는 게 캐주얼입니다. 기독교도 그냥 캐주얼리 신경이 여기지 않고 그렇게 기독교 사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사역했던 디트릭 번하프라는 분이 Cost of Discipleship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자의 그 대가를 썼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은혜를 그 가볍게 산 은혜, 값싼 은혜
것들을 쫙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죄를 고백은 하지만 회개가 없는 회개, 고백, 그죠? 회개는 뭡니까? 마인드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Confession은 고백은 그냥 하나님과 동의하는 겁니다. 칸, 그죠? 그거 생명의 삶 보면 다 나와요. 근데 회개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내 삶도 바뀝니다. 생각이 아예 안 바뀌기 때문에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진리로서 생각이 바뀌는 건데, 그죠?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신뢰는 받지만, 교회 안에서 훈련은 없고. 왜 훈련이 없습니까? 훈련이 없어야지 여기 교회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조용히, 나이스하게, 그죠? 성도님 삶 안에 좀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에 교회 안 나가요, 여러분. 아, 목사님한테 시험 받았어요. 시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거지. 여러분, 아들한테 이거 아니다, 이거 기다 얘기 안 해주세요? 목사님도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많이 잃었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인간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세워서 목사님들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게 이 값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나를 만약에 따라오냐면,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여겨요? 아이, 우리의 뭐 구원 못 받은 남편, 어려운 상황, 우리 말 안 듣는 애들, 그걸 다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서 그게 십자가가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십자가 짊어지는 게 어려운 상황 너한테 있을 거야라가 아니라 너가 그 상황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내 상황 안에서 죽고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하고 그게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상하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뜻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많이 봤거든요. 십자가 짊어지는 것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으로서, 그죠? 우리가 나를 포기해야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목적을 받고 내 뜻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가 어떻게 목자가 됐습니까? 목자가 어떻게 목자가 됐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이 애를 낳던, 그 새끼를 낳던, 아니면은, 목자가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가서, 그죠? 양 파는 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왔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내 목자가 된 거예요. 나를 산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있던 우리를, 그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노예 어렸을 때, 에이제도 그렇지만, 모욕시켜주면서, 야, 이 몸은 네 몸이 아니야. 그죠? 저도 내 샤워할 때, 이 몸, 내 몸 아니야, 이거. 여러분 몸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순복음이에요, 여러분. 순복음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사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뜻대로 살았으면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께서 경험한 대로 살았다면 이 시간 통해서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상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예수님께서 다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은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보다 존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서로서로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목소리 크다고 목사님 말씀만 다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도 우리 리더들이랑 하면은요, 아, 얼마나 똑똑한데, 애들이요. 우리 어저께도 뭐 누구는 찬양 연습하고 누구는 커튼 달고 우리 여기 보셨어요? 그 집 두 개 만든 거? 네. 예, 애들 와갖고 와 일 잘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 뭐 모두 잘 모르겠고 야, 네가 알아서 해 좀. 예, 예, 그저 하다가 뭐 다치고 가사 5분 도와줬는데 손가락 끼고 막 아, 난리였습니다 어저께요. 예, 예, 제가 그런 거 잘하는데도 이제 좀 못하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젊은 사람도 잘 들으십시오. 제자로서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건지 내 뜻대로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의 뜻대로 목자가 시키는 대로 목자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최고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버리고 그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기쁘게 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생명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찬송과 특성은 오늘 있나요? 오늘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찬송과 71장 회개하는 마음으로 71장 1, 2, 3절 다 부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의 목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환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71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하고 우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지막 경고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셨던 마지막 경고, 이후부터 400년 연까지 말씀이 없으시고 침례위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가 또 깨닫고 우리가 회개와 새롭게 함을 통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로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다윗의 말을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인 예수님, 최고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아무리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 속에 담겨있는 훈련과 이 속에 담겨있는 우리한테 뭐가 좋은 것을 다 아시고 우리한테 이러한 상황을 마련해 주셨구나.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들의 목자가 목자의 양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안에서 주인께 물어보고 주인 뜻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믿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거기에 맞지 않는 거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주님께 달려가서 죽은 그리스도인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면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새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이 은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제물을 바치고 이 모든 삶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신 성령님이 회개와 새롭게 되는 것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초청의 관계 속에서 의인으로 헌신하고 살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 버리고 안 좋기 때문에 다 버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달려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육신되어 살 수 있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